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디자인할 작업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도넛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면적을 지정해 주시고요.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35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면세 설정해 주시고요. 지그재그 효과로 모양을 변형하겠습니다.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 클릭하여 지그재그를 클릭해 줍니다. 미리 보기 체크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mm Absolute 지정한 상태에서 5를 작성하시고요. 스무스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7mm의 정원을 중앙에 그리겠습니다. 자, 중심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17을 각각 입력해서 그려주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축소하여 복사한 후에 임의의 색상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색도 지정해 주시고요. 자, 모두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먼저 맞춰 주십시오. 자, 둥근 사각형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눌러서 중심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40도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그림처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40도씩 회전하여 복제된 둥근 사각형을 각각의 중심점에서 45도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선택해서 제외될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드래그합니다. 자, 오브젝트의 Transform에 Transform Each를 사용해서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앵글을 45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지정된 명 칼라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 도넛의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도넛 모양 전체 선택해서요. 자, 무브를 사용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중에 아무 툴이나 더블 클릭해서 모브 대화 상대를 빠르게 띄우시면 됩니다.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40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아래로 이동하여 복사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면을 선택하고요. 색상을 바꿔주십시오. 자, 중간 크기의 원은요, 삭제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의 색상도요, 각각 3개씩 선택해서 제시된 명 칼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둥근 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오브젝트만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눌러서 더블 클릭하고 중간에 원을 딜리트로 삭제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상단 도넛 형태도요.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에 정원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도넛은요,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 주십시오.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하는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 사각형을 그려서 렌디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40, 80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색상은 없음을 지정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룹으로 지정된 두 개의 도넛 형태와 함께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패턴의 메이크를 클릭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시된 패턴 이름 도넛을 지정하시고요. 자, 상단에 던을 클릭해서 원래 모드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ESC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자, 이제 패키지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금과 같은 패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각형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든 후에 변형을 하겠습니다. 면색을 지정해 주시고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48, 50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중앙에 안내선을 표시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과 오른쪽 고정점을 각각 선택한 후에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변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사이에 손잡이 모양 사이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얼라인에서 상단 정렬을 맞춰서 배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형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무브 대여 상자에서 허리젠탈은 14를, 버티컬은 6mm를 입력하여 카피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패키지의 변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중간에 오브젝트 색상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패키지 형태 모두를 선택합니다.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울이기를 설정할 텐데요. 쉬어의 각도, 앵글은 200도를 축은 버티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주시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출력 형태 가깝게 고정점을 이동해서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세 개의 고정점을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연결 부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여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닫힌 부분에 그려주십시오.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 활용하셔서요. 위치가 맞지 않으면 수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그렸습니다. 하단에 닫힌 패스를 그려놓고요. 상단 연결 부위에도 닫힌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낼 것이므로 겹친 부분은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어레인지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의 전체 모양은 만들어졌고요.
자, 패턴이 적용될 앞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Ctrl-C, Ctrl-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명칼 나가 설정되어 있을 때 자, 스와치 패널에 등록된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패턴의 크기를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오브젝트에는 체크를 푸시하죠. 트랜스폼 패턴셋 체크해 놓은 상태로 유니폼 35%를 입력해서 무늬만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패키지의 기울기에 맞도록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해서 좀 전에 입력해 놓은 200도로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자, 불투명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시에서 70%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부분을 만들 텐데요.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패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동하여 마이너스 1.5mm 이동하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속성을 지정하시고요. 두께 1pt, 대시드라인을 체크한 후 대시는 3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원을요. 띄워주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을 이용해서 정렬을 맞춰주십니다. 자, 그리고 큰 둥근 사각형과 함께 선택해서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줍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씨를요. 타입 툴을 클릭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자, 지정된 속성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고 태그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rial, Bold, CPT 검정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하단에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자, 브러쉬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브러쉬를 적용을 할 건데요. 자, 이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에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엘레거트 컬앤 플러럴 브러쉬 셋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플러럴 스탬 4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적용하실 때는 브러쉬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브러쉬의 좌우의 형태를 살펴보시고 시작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브러쉬로 그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시면 되겠고요. 자, 라인 세그먼트로 그릴 때도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선을 그린 다음에 지정된 색을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불러들인 브러쉬 적용을 해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색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 1pt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태그 형태 모두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시도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Y 옵셋 블러를 각각 1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95도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패키지 위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자,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색상은 검정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브러쉬를 불러드립니다. 열린 테스트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t, Shift,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차콜 펜슬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여 추가하시고요. 브러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